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 개강하는 날입니다. 자, 선생님들의 그런 합격을 가로막았었던 4대 난관, 뭡니까? 사회, 언어, 수학, 과학.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사회, 언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열어드립니다. 자, 요 강의는 1대1 개인 과외와 함께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합격 군단들이, 수많은 그런 이지선 유아이명의 합격 군단들이 추석 때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원 합격이 예상되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4대 난관도 완벽하게 다 극복하고 훌쩍 뛰어넘어서 합격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언어, 과학, 사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여기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확실하게 요약하고 추려가지고 선생님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자, 일단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4대 난관을 넘어서서 합격하실 때다. 진짜 지금 모집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데, 자, 4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합격으로 바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는 유아이명 필승 전략이에요. 필승, 필승 코리아, 필승 우리 유아이명입니다. 필승 이지선 유아이명. 자, 다 함께 합격하는 겁니다. 4대 난관, 수학, 사회, 언어, 수학, 과학.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고요. 저와 함께 분명히 선생님들께서는 필승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 교수 출신,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 그런 강사예요. 지금 수험가에 교수 출신이 나와서 직접 강의하는 것은 제가 유일해요. 저는 정말 투철한 사명감, 오직 자나깨나 선생님들의 합격만을 위해서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지선 강사가 확실하게 선생님들의 합격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임용고시를 출제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모든 국가고시를 다 여기서 이제 관장을 하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 내에서 차출을 하는데 출제위원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력풀은요, 평가원에서 다 심사숙고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다 대학교수진들이에요. 대학교수도 이제 뭐 겸임 이런 이제 겸임급 이런 선생님들은 출제위원급으로는 쳐주지 않습니다. 유아교육학과에 몸담고 적을 두고 있는 진짜 교수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경력도 한 10여 년 이상 된 그런 부교수급 이상이 되어야 유아교육학과 학과장도 할수 있고 저는 학과장 진짜 오래 했어요. 교수가 일찍 됐기 때문에 학과장 정말 오래 했고요. 그리고 출제위원 인력풀도 진짜 오래 했습니다. 100%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서 출제한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와, 문제가 진짜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다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자, 말씀드렸지만 100%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적중 문제로 완벽하게 대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회, 의사소통, 수학, 과학의 핵심을 꿰뚫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의 풀커버하고 총정리 구조와 최고의 적중률, 자, 최고의 적중률 자랑합니다. 철저한 개인과외와 저는 정말 선생님들을 정서적 지원도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계획 짜드리고 생활관리에 이르기까지 멘탈관리,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합니다. 맞춤식 점수 향상, 집중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로 함께 하고요. 1대1 개인과외, 그리고 공부 계획, 생활관리 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4대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제가 극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관계, 얼마나 이론이 복잡해요. 오늘 첫 주, 이제 사회관계 수업을 할 건데요.
이런 복잡한 거 상관없어요. 안 복잡해요. 그거 쫙 정리해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쫙 볼 건데 자, 수업 자료도 이제 곧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쉽게 정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도 언어, 문학 이런 게 이제 언어하고 문학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해드리고요. 자연탐구는 좀 어려운 게 수학을 옛날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훨씬 쉬운데 수학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수학을 대학 와서 처음 공부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수학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이제 수능에서도 수학 만점 받았지만은 대학생일 때부터 저는 수학 과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과외를 많이 시켰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수학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학을 그때 가르쳤던 노하우 그리고 제가 원래 수학을 만점 받을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수학 공부한 것이 결국은 또 유아임용 공부에 또 제가 이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학은 사실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가 평생토록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도 되었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모아서 수학을 정말 확실하게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쉬워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본인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맨날 어렵다, 외워라, 시험은 맨날 틀리는 거다 그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정말 정통해 있기 때문에 쉽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된다, 공부할 거 별로 없다 늘 그런 말씀 해드리고 항상 문제는 적중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께 이지선 교수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탐구 영역도 요즘에 이제 과학지식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세부 과학지식도 무엇보다 구성주의적 과학탐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린 문제 형태로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답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의 구성은 영역별 완벽 정리, 적중 문제 풀이해서 총 3회. 막 지금 시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막 많이 하면은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딱 3회로 압축해가지고 선생님들께 모든 이해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 역시 각 회차별로 한 번씩 해서 총 3회 개인과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자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일단 수업 자료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용 정리예요. 자, 내용 정리도 이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하나?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는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를 일단 넣어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교육 접근 모형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접근 모형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운 것만으로 시험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예시를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생활 접근 방식이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지문이나 이런 거에 예시가 나오잖아요. 유치원 교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다. 김 교사가 어떤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것만 외운 것만 갖고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다 외운 거를 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외우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외울 거 딱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운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풀어서 쓰시고 예시. 좀 더 풀어서 한 번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회생활 접근 방식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본 생활 습관, 사회적 기술 발달시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사회생활 접근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유아 사회교육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협동심을 기르도록 김 선생님은 이렇게 했다. 박 선생님은 또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줄 서는 연습을 했다. 사회생활 접근 방식이군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다른 것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계속 접근 방식이 나오는데 접근 방식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사례로 제시를 해드렸고 예를 들면 유아 사회화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화 자아 개념 여기는 이제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희 암기짬 중심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암기장 중심으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머리 짜 따서 뭐 반반 이규 이런 것도 외우고 다 외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례로 나올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요 설명을 다시 했어요. 지금 그 내용을 표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고, 요약과 예시도 다시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아 개념이다. 자아 개념의 정의,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 관념, 태도, 신념. 자아 개념의 정의도 다시 써드리고, 그 다음에 유아가 자아 개념을 나타내는 사례도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자아 인식도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연령별로 조금 이렇게, 자아 인식도, 자아 인식은 자신과 타인이 별개의 존재임을 알고 구분하는 능력. 18개월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거. 이건 내 장난감이야. 소유권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자아 인식의 표현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례를 아예 내용 설명에다가 다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 자기 통제력이다. 예를 들면 자기 통제력이다. 개념 설명도 해놨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이나 욕구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시도 이렇게 딱딱 넣어놨어요. 유아가 당장 작은 사탕 하나 대신 나중에 큰 사탕을 받기로 선택한다. 자, 이런 게 전부 시험 문제잖아요. 유아가 TV를 보고 싶지만 숙제를 먼저 끝내기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도 뭐 만족 지연 능력이다.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다. 자, 여기 정의를 딱 써놓고, 정의도 간단하게 써놓고, 예시도 간단하게 일단 써드렸어요. 자, 모든, 지금 전체 페이지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뭐 보시면, 자, 요 앞에도 보시면은, 정서교육이다. 정서도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내용을 쭉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 이 내용 요약이 또 중요하잖아요. 내용 요약을 요렇게 해드리고, 자, 내용 요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간략 설명 예시, 간략 설명 예시. 내용 정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파일을 세 개를 드리는데 하나는 내용 총정리. 요런 내용 총정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지지구리하게 많이 한게 아니라 몇 개만 진짜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것만 딱 추려가지고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정리는, 간단하게 쫙 이론만 정리해드리는 거를 앞쪽에 이제 각 주제별로 이렇게 써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간략 개념 예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려요. 자, 요게 이제 내용 정리고요. 이 내용 정리와 매칭해서 문제를 풀어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막 순서도 이 내용 정리하고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내용 확인하고 문제 풀면서 또 내용 확인하고 요게 가능한 거예요. 자, 문제는 전폭적으로 모조리 싹다 현장 사례입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전부 현장 사례예요. 자, 지문 긴거 보셨죠? 자, 이제 뭐, 지문, 사례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 지문은 사회교육 접근법에 관한 거. 아까 우리 사회교육 접근법하고 사회성 발달, 계략적으로 제가 내용 정리해 놓은 거 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나는 지금 사회성 발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서 한 페이지를 다 메꾸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문제는 두 문제인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다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사례에 나타난 유아 사회교육 접근 모형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사례에 보시면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김 교사는 요렇게 가르쳤고, 유치원에서 매일 놀이 시간에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한다. 아까 간략 사례도 보셨잖아요. 자, 공동체 안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차례 기다리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실습하게 해줬고, 자, 이 교사는 근처 소방서를 방문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했고, 자, 보시면은, 그쵸? 박 교사는 아이들한테 세배 예절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동그라미,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보고, 이 사례에 대해서, 자, 이 사례에 대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사회교육 접근 모형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까지 딱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을 보시면, 자, 사회생활 접근 방식, 직접 환경 접근 방식, 여기다 이렇게 어떤 접근 방식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회생활 접근 방식, 판단 이유.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직접 환경 접근 방식이다. 판단 이유. 다음에는 아까 설날, 세배하는 거, 그거 공휴일 접근 방식, 판단 이유.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답도 이렇게 요약도 해놨어요. 정답 요약.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요약 키워드, 이렇게 이제 표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론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적합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까 이 이론 정리한 거 요거 이제 공부를 다 하시잖아요. 이론 정리도 한 줄 요약하고 그다음에 예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문제 정답 쓰는 거 요거를 정답 요약이에요. 이거는 정답 요약이고 자 요거 사회생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정답 요약 정답 요약이거든요. 여기에는 각각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나 키워드 여기다가 다 넣어 정리해 두었어요. 자 여기 이제 요런 키워드가 다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쓰시는 서술식 답안에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 정도씩 키워드를 넣어드렸는데 다섯 개 다 아니더라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들어가면 괜찮겠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다섯 개씩 다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모든 문항을 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제 자아 개념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관련 요인들 요게 이제 답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 이제 사례 요약이고 그다음에 키워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요 답을 보시고 그리고 해설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다시 해 놨어요. 이거는 지문 해설이에요. 지문 해설. 지문 속에서 왜 정답이 이렇게 된 건지 정답 해설을 또 요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이제 표로 선생님들께서 딱 보실 수 있게 요렇게 이제 정리도 해놨지만은 또 정답 해설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쭉 봐서 쭉 가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20번 문제다 다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다문화 개념과 판단 이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수업 사례에 나타난 다문화 개념 자 다문화 개념 문화 이해 다양성 정체성 평등성 이런 거 다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자 거기에 판단 이유까지 이렇게 이제 답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개념 이 다문화 개념 또 정체성이 뭔지 이것도 막 힘들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다문화 교육에서 유아들에게 정체성 형성 시켜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뭐지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각 개념들마다 여기다 설명해놓고 교육 사례 넣어놓고 키워드 넣어놓고 내용 정리 따로 있지만. 또 문제와 엮어가지고 문제랑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게 해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속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베트남과 한국 두 가지 문화를 같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베트남도 알고 한국도 아니까 되게 좋은 거구나. 그래 나 자랑스러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체감. 다문화 가족의 입장에서 정체성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사례. 이런 게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평등성, 뭐, 반편견. 자, 반편견 키워드, 차별, 편견, 극복, 동등, 뭐, 인식, 요런 게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요건 이제, 사회탐구학습이다. 사회탐구학습의 사례도 지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문을 정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써드렸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설명, 사례, 키워드 다 자세하게 써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범 답안 이 해설 자료 자체가 이지선 유아이명은 너무너무 자세한 거예요. 해설 자료가 굉장히 우리 많습니다. 페이지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자료가 크게 세 세트입니다. 수업 자료가 하나는 내용 정리 사회관계 영역 전체 내용을 딱 정리한 게 지금 한 30페이지 정도 그런데 표로 간략하게 내용 해설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 다시 한 줄 요약,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한 줄 요약, 그 다음에 예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걸 쭉 읽어보면은 내용 요약 딱 머리에 외우는 거 되고 그 다음에 사례까지 간략하게 보면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계속 풀잖아요.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지문, 이건 다 뭡니까? 전부 사례예요.
전부 사례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사회성 발달에 관한 사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그린 그림 정말 멋져요. 자, 이런 사례는 아동의 사회화와 관련된 무슨 개념이냐? 아, 그 개념도 쓰고 그 이유도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전부 사례입니다. 전부 사례예요. 뭐. 자, 그다음 문제도 지문이 엄청 깁니다. 저희는 지문이 안 길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지문 엄청 길어요. 전부 지문이 긴 지문들이고, 자, 여기도 뭐 한 페이지 넘는 지문이 뭐 수두룩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왜냐하면은 전부 사회관계 영역의 사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 하면 요 지문 같은 개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시험에 안 내고 하나만 따로 떼서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습 문제 풀 때도.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요 사례는 아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접근법, 자아개념, 사회성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묶어서 한 지문에다가 전부 사례로 제시하면서 전부 쓰도록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완전히 체계가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자료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용 정리. 네, 첫 번째는 내용 정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사례 중심의 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자, 사례 중심의 완전히 지리교육, 역사교육 이런 것들도 다 사례예요. 우리가 뭐 지리교육 딱 뭐 개념 뭐 그냥 이론 딱 나오면 그거 맞출 수 있는데 사례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전부 사례입니다. 자, 뭐 지리교육, 역사교육 이런 것도 전부 사례예요. 전부 사례고 여기는 지리 개념을 통틀어서 다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만 우리 보통 실전 모고라든지 일반 문제, 실제 시험도 이렇게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건 일부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쫙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짜 통 크게 문제를 다 냈어요. 경제교육, 다문화교육도 다 썼어요. 경제 개념 8가지 다 쓰게. 그 다음에 여기 다문화교육의 내용도 여러 가지를 다 쓰게. 자, 뭐 다문화교육 내용도 너무 많잖아요. 자, 이렇게 다 쓰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전부 100% 다 사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사례고. 자, 그 다음에 해설도 정말 표로 딱 정리도 해드리고 키워드까지 다 싹 정리해드리고 이론도 표 하나로 딱 정리해드리는 그런 해설입니다. 그래서 해설도 분량이 많지만 지금은 너무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한 내용들을 딱 정리해드리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관계 영역에 너무 헷갈리는 개념들을 쫙 모아가지고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례 중심의 문제로 보면서. 그리고 이론도 필수 이론 딱 모아놨는데 또 사례까지 키워드까지 다 정리해놓은 이론. 그러니까 이론 정리, 사례 중심의 문제, 그 다음에 해설인데 해설 안에 또다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지선과 함께 저희는 4대 난관을 당장 극복하러 가는 겁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의 4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 사회, 언어, 수학, 과학 이 네 가지 영역을 확실하게 극복하고 지금부터 합격으로 곧장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